우와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자, 새벽 4시인데요 또 새벽에는 또 아직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따끈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먹고 싶어서 오늘은 대형 가마솥에 순댓국을 이만큼 끓여서 밥을 말아서 순댓국밥을 해 먹을 거예요. 오늘의 순댓국 대용량 레시피는 업소용으로 구매를 해서요 되게 많은 양을 저렴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이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요리왕 비롱의 순댓국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댓국은 사골 육수에다가 순대를 넣어서 막 끓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순대 타이밍을 잘 잡아줘야 돼요. 아니면은 국안에서 순대가 다 터지기 때문에 순대를 별도로 쪄주고 육수를 따로 끓여줄 거예요. 따라오세요.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찜기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들은 우선 수증기로 이제 순대를 한번 쪄줄 거예요. 자, 물은 많이 넣을 필요 없이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1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위에 구멍이 송송 뚫린 찜기를 넣어주시고, 혹시 집에 미림이나 먹다 남은 소주가 있으시면 소주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동시킨 순대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씻어주시고요, 준비해놓은 찜기에 이 순대를 넣어줍니다. 돌돌돌 예쁘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해놓은 순대를 올리고 뚜껑을 닫아주고 불을 켜주세요. 이대로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타이밍부터 10분 정도 쪄주세요. 찌는 동안 사골 농축액을 이용해서 육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보여드리는 제품은 백설의 사골 액기스 제품입니다. 요거 이제 사골 농축액 이제 99.4% 이제 호주산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 한 팩이 어마어마한 국물의 양을 만들어낼 거예요. 사골 액기스를 못 보신 분들도 많을까봐 보여드릴게요. 요런 색깔입니다. 쭈압 쭈압. 준비되어 있는 농축액에 다진 마늘 넣고 함께 끓여줄 거예요. 물 4리터, 8리터, 12리터, 16리터, 20리터, 24리터, 28리터, 마지막 31리터. 자, 이제 사골 농축액에 물을 31리터를 넣었습니다. 이대로 뚜껑을 닫고 끓여줄 거예요. 1시간 뒤에 만나요. 자, 끓는 시점에서 10분이 지났어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잘 쪄진 순대. 우리 순댓국집 가면 뽀얀 사골 육수에 순대 딱 있고 위에 다대기 따로 딱 올려주잖아요. 그 다대기도 만들어 봅시다. 고춧가루 하나, 고춧가루 두 개, 다진 마늘 하나, 후추 톡톡. 간장 하나, 맛술 하나, 새우젓 반 큰술. 요 다대기 만들 때는 마늘 꼭 넣어주셔요. 고춧가루는 약간 매운 거랑 덜 매운 거랑 입자가 조금 큰 거 쓰시는 게 섞으시면 비주얼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다대기 완성! 보관해놓은 대파, 이렇게 부추랑 같이 대파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얀 사골 나와라! 우와! 우와! 이 따끈따끈한 이 사골 육수. 아, 뽀얗네요. 이야, 이거 밥 말아 먹으면 이거 요 사골에 순대 넣고 밥 딱 말아서 시원한 김치에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얼른 가시죠.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우, 순대 냄새 아주 좋아요. 와. 우와. 고기 가득 찬 순대. 아우, 아주 맛있겠죠? 이야, 가득 찼어요, 아주. 자, 비룡 한 그릇 오늘 한번 먹기 위해서. 오늘 뚝배기 준비 못한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국물은 뜨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저어줘야 돼요. 대파. 대파는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부추. 국물 간을 한번 보고, 아까 만든 새우젓에 다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대기로 간을 한 번 더 하고 부족하면 새우젓으로 또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 또 무언가 넣을 건데 요거 빠지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욕먹죠. 그것은 바로 들깨가루. 자, 들깨가루도 파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순대국밥 생명이죠. 요리왕 비룡의 순대국밥 완성!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채팅창에 인정! 맛있겠다! 인정! 한 번씩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봤다는 걸 알면 기분이 정말 좋고 힘이 솟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마친 비룡입니다. 자, 이렇게 가마솥에 농축액으로 육수를 한 솥 끓이고 순대를 또 따로 쪄서 이렇게 순대국을 만들어 봤고요. 아, 배고프네요. 얼른 먹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맛있게 해서 드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럼 전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대기를 풀어주세요. 저는 너무 빨갛게 먹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이래야 순대국을 먹고 바로 저도 죄진 기분이 안 들어요. 순대 한 입. 냄새 좋아. 다대기에 새우젓 있잖아요. 간이 아주 딱 좋습니다. 자기 전에. 이모, 파 추가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먹방까지 다 집어넣으면 영상 길이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더라고요. 저 남은 음식들은 저희 가게 식구들,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주변 지인, 이 주변에 개인 사업하시는 뭐 부동산, 포차, 그릇 가게 파시는 분들 뭐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마음은 날씨만 참 좋으면 이전에 구독자 이벤트 한 것처럼 저렇게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컨텐츠를 또 계속 하고 싶지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날씨가 더워도 보내드릴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볼게요.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영상을 끄고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룡.